라이브 연재를 할 때는요, 게임으로 치면 생명이 하나예요. 막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4주 사은 어떻습니까? 내가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강점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꿀팁, 완전 꿀팁. 일주일에 1화씩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3주짜리 봤어요. 막 그려요. 막 그리다가 여기서 난 틀렸어 하고 뻗었어. 여기서 그냥 쓰러졌어. 여러분들 마감에 실패했죠? 마감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펑크가 나죠. 여러분 마감에 실패하면 독자들이 만화를 못 봅니다. 내가 지금 4주 4화를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 주쯤 왔는데 5화 끝내고 6화 끝내고 7화 8화쯤 오다가 여기서 퍼졌어요. 자 여러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에 마감에 실패했어요. 근데 독자들은 만화를 봅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5, 6, 7까지 있잖아. 그러면 이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5, 6, 7만 가지고 뭘 하냐? 3주 3화로 내리면 됩니다. 즉 4주 4화를 한 번 실패하면 마감 펑크가 아니에요. 독자들이 휴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3주 3화로 시스템을 낮추고 만화는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2주 2화로 낮추고 만화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라이브 연재를 할 때는요, 게임으로 치면 생명이 하나예요. 막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4주 4화는 어떻습니까? 3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독자하고의 관계 잘 아시겠죠? 솔직히 작가의 생명과 건강 정말 중요하고 동시에 직업으로서 보면 한 번 휴재가 되는 게 얼마나 큰지, 수익적으로도 그렇고 독자들의 조회수로도 그렇고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작가님들은 아세요. 한 번의 휴재가 너무 큰 타격이에요. 근데 4주 4화를 하는 분들 어떻죠? 기본적으로 목숨이 3개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직업 작가의 입장에서 독자에게 휴재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라이브로 연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이브를 한 화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시죠 그건? 이거 없네 내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3주 3화를 하고 있다가 4주 4화로 다시 올리는 건 훨씬 쉬워요. 아주 쉬운 건 아닌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한 번 4주 4화를 했을 때 5, 6, 7하고 8화를 작업을 하다가 제가 퍼졌어요. 8화 마지막에 조금 남겨놓고 마감 못했어요. 그래서 3주 3화로 내려왔어. 그 다음 월이 3주 3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좀 빡세게 해가지고 다시 4주 4화로 올렸어요. 이거는 라이브 연재 주간 마감을 하다가 세이브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한 번 더 떨어져서 2주 2화로 갔다 그러면 2주 2화에서 3주 3화로 올리는 건 좀 힘들지만 마지막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룰루랄라. 저는 사실은 이 장점 때문에 쓰고 있어요. 이 장점이 저에게는 닥터프로스 시즌 1, 2, 3의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끝까지 4주 4화를 잘 유지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화를 그릴 때 마지막 화 한 화를 위해서 4주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만화를 보시면 첫 화와 마지막 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1화가 굉장히 분량이 긴 거죠. 그리고 마지막 화 같은 경우는 이야기의 모든 걸 완결하는 부분이죠. 버림받은 캐릭터가 없어야 되고요. 모든 떡밥은 회수해야 되고요. 주인공의 정서 충분히 다뤄줘야 되고요. 독자들에게 완벽하게 여운을 줘야 되죠.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잘 유지하잖아요. 마지막 한 화가 남았어요. 근데 나에게 4주가 주어져 있어요. 마지막 한 화를 4주 동안 하시면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동안 미진했던 모든 것들의 에필로그까지 더해서 다 그릴 수 있어요. 이게 4주 4화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룰루랄라. 요거는 이제 부록 장점이 있습니다. 부록. 어떤 부록이냐? 이렇게 연재를 하는 작가의 어시스턴트님들은 굉장히 좋으세요. 어시스턴트에게 있어서 제 원고 작업이 한 방에 몰아서 오죠. 어시에게 내가 밑색을 좀 맡긴다? 여기죠 여기 밑색. 보이십니까 여기? 마지막 주 한 주. 한 주에 4화 바짝이라고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시 입장에서는 앞에 3주 동안 자기 일하고 알바하고 공부하고 원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의 어시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제 어시님들은 지금 다 데뷔해서 연재하셨고 제 거 하면서도 자기 작품 하셨고 3주 내내 자기 거 하고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자기 원고하다가 마지막 주 한 주 동안 바짝 제 원고를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시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아서 어시분들이 선호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룰루랄라. 제가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하면 너무 약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못하냐 많이 얘기했어요 작가들에게. 근데 왜 많이 못할까? 청강대 제자들에게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 시스템을 초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첫째 주쯤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초기에 만들어 놓은 사화를요 세이브라고 느껴요. 머릿속으로 알아요. 이거 세이브 아니다. 하지만 이미 소신에게는 새화의 원고가 더 있습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이거는 멘탈의 문제죠. 네, 두 번째로 못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굉장히 지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4화 분량을 한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재미있고 좋아하는 공정, 예를 들면 나는 펜터치가 너무 좋아, 펜터치를 한 번에 4화를 몰아서 해 너무 좋죠. 하지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공정도 일주일 내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도저히 난 콘티가 너무 싫어. 아니면 뭐, 난 스케치 할 때마다 죽겠어. 빨리 스케치 끝내고 내가 좋아하는 펜터치 해야지. 막 그러시던 분들인데, 그 싫은 스케치를 4화를 몰아서 연속으로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향상심이 너무 커요. 내가 더 잘하고 싶어. 내가 어떤 공정을 더 늘리고 싶어. 이 마음이 컸을 때는 사주사화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뭐 이거 돈 버는 거 하는 거지 뭐. 아유, 뭐 만화에 대한 꿈, 난 독자일 때 꿈이 있지. 작가일 땐 아니요. 작가일 때는 그냥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지 뭐. 이런 식이면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향상심보다는 현상 유지에 대한 욕망이 더 크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이면 당연히 그런 게 있죠.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인드로 연재를 하는 경우라면 사주사화는 좀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와, 이거 없네 내가. 처음에는 한 번에 4화 분량으로 묶어서 작업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연습 방법을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향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시도해보는 것은 2주 2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주 2화로 쭉 그리다가 감이 좀 왔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은 긴 거 연재할 때는 이거 시험한다고 해놓고 2주 2화로 끝까지 가게 되니까 이건 이제 단편을 하거나 습작을 하거나 뭐 공모전을 하거나 미리 연습을 할 때 전공생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죠? 2번 4주 4화를요 하는데 4주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8주나 혹은 12주 동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는요 연습 즉 한 번에 몰아서 여러 화를 작업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몸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실시간 연재처럼 4주 동안 4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쫓기다가 결국 드랍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연습하는 순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곱하기 3 해서 12주, 석 달 동안 4화를 만든다. 이거를 연습시키는 걸 좀 많이 권해요. 한번 사이클이 돌기 전에는 정말 많은 게 힘듭니다. 장점이 있는 거야 과연? 이러면서 장점보다 단점만 보여요. 근데 곱하기 3의 시간을 해서 총 석 달 12주 동안 4화를 하는데 작업만 공정별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12주면 어떻습니까? 3주씩 묶어서 그럼 하나의 공정을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1부터 4화까지 혹은 5부터 8화까지 4개의 화를 묶어서 작업한다는 감각 요것만 목적으로 삼고 시간은 넉넉하게 주는 거죠. 룰루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다양한 종류의 그 작가님들과 얘기를 해보고 수많은 작가님들로부터 간증도 듣고 증언도 듣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약을 팔았더니 이 4주 4화 시스템 자체 월간이라고도 하죠. 나 혼자 알아서 월간으로 만든다. 이 자체 월간 시스템의 장점은 논리적으로 다들 납득을 하세요. 맞는 말이다. 그래 그지. 너무 내가 약을 잘 팔아버렸나봐. 내 말만 듣고 쉽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시도를 하시고 보통 실패하세요. 저한테 여기 해봤는데 잘 안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자세히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디에서 주로 실패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중간에 드랍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룰루랄라 제가 저의 방법을 공정으로 만들어 드려가지고 설명을 추가를 안 드렸는데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그냥 예시로 든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공정을 한번 2주 2화나 3주 3화를 돌려보시면 어떤 공정이 제일 많이 걸리는지도 나오고요. 저는 취재가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주가 좀 바빠요. 근데 어떤 분은 스토리가 위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죠. 그 이쪽이 단축이 앞쪽이 단축이 됩니다. 여기가 이 뒤쪽에 그러면은 스케치업을 훨씬 많이 쓸 수도 있다거나 나는 스케치업을 사서 쓴다 그러면 여기 단축시킬 수 있죠. 이렇게 공정마다 여러분들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시스템은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기 공정에 맞게 이 월간 마감을 만든. 핵심은 이겁니다. 월간으로 마감한다. 한 달에 마감 한번 한다. 근데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다 다른 거죠.